옛날엔 추석이 너무 좋아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점점점. 그렇죠. 어른이 되면 명절은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되죠. 명절은 연휴여서 좋다는 거. 대도님, 저는 아버지께서 13남매 중 막내셔서 추석 때 조카가 너무 많아 매번 지갑이 죽어요. 아, 그래. 와, 조카가 진짜 많으시겠다. 가문이 남다르실 수 있어. 저도 뭐 조상님 얘기 나와서 말인데, 저희 외갓댁 쪽이 좀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님 아실 겁니다. 여러분들, 이순신 장군님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? 근데 대도님은 왜 그런가요? 왜 그러다니요? 왜 그러다니요? BITMMI. 우리 외할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여러분들 지금 어? 내가 꼭 이렇게 생색내는 사람처럼 보여야겠어? 대도님 족보 사신 거 아닌가요? 아니거든요? 안정나 씨 족보를 한번 까야겠구만. 아, 나 진짜 나. 안정은 경상북도 의성군 신라 경덕왕 16년에 안현년으로 고쳐졌으며, 와, 관련 인물들 엄청 많아. 나동현도 있나? 잘 보세요. 우리 이제 나천서, 저희 선조님이십니다. 공민왕 요동 동령부 정벌할 때 고려군사 1만 5천명이 회군하면서 혹한의 군량미가 떨어져 아사지경이 됐을 때 우리 선조님께서 수백석의 곡식을 구해서 굶주린 장종들을 구휼한 공로와 기울어가는 국운을 바로하고자 전력을 다한 궁으로 문화시중에 오르고 안정백에 봉작되었다. 쌀 셔틀이라니요. 아, 지금 쌀 셔틀이라니, 지금 이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. 저희 조상님이 이성계, 조선 1대 왕입니다. 아, 그래. 그래, 상혁이님. 상혁이, 너 임마, 너 우리 할아버지께서 쌀 셔틀 안에, 쌀 셔틀 안에. 쌀 셔틀 안에. 아, 쌀 셔틀이래요. 쌀 셔틀은 인정하시는 건가요? 아니. 아닙니다. 사랑의 밥차. 아, 밥차라니요.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. 시조는 신라 건국신화에 나오는 이알평공. 뭐 유명한 사람 있나? 아, 이병철, 이건희, 삼성그룹 일가가 경주이시구나. 이명박 전 대통령, 백사 이항복, 이상설 선생, 대한민국 제1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. 족보가 중요한 건 아니죠? 저도 뭐 조상님 얘기 나와서 말인데, 저희 외갓댁 쪽이 좀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님 아실 겁니다. 여러분들, 이순신 장군님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? 족보는 뭐 중요합니까? 그냥 뭐 지금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죠. 네네. 아, 참.